두 번째 섹션, 데이터베이스 물리 속성 설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빈출 태그 보이시죠? 테이블의 종류, 또 스토리지, 파티셔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 저장 레코드 형식 설계. 저장 테이블 유형 나와 있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인가 봐요, 테이블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테이블 형태. 테이블 내에서 로우의 저장 위치가 특정 속성 값에 기초하지 않고 해당 로우가 삽입될 때 결정된다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밑에 붙는다는 소리예요. 기존 표 있으면 맨 아래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씌워지죠. 이 정도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 인덱스 테이블, 클러스터드 인덱스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기본 키및 인덱스 등의 순서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새로운 데이터가 이 학번을 기준으로 여기로 들어가죠. 밑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인덱스의 데이터 페이지가 있는 구조로 단순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위치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상승하고요. 테이블당 하나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인덱스 자체에 데이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검색 속도는 빠르지만 이건 인덱스의 특징이죠. 입력, 수정, 삭제 속도는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거는 뭔가를 묶었다는 뜻이잖아요. 인덱스와 테이블을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비클러스터형 인덱스라고 써 있습니다. 비클러스터니까 묶지 않았다는 거죠.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세요. 인덱스와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아래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순서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죠. 데이터 페이지와 인덱스 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분리해 놨고요. 인덱스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의 위치를 저장을 합니다. 속도는 상대적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보다는 느리지만 요거는 빨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별로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평과 수직 분할 테이블이에요. 수평 분할은 말 그대로 가로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릴레이션 스키마를 복제하여 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분할 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번이라고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정렬을 하는 게 원래는 맞겠지만 뭐 5000번대 뭐 아래로는 분할된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존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수평 분할을 의미한다라는 거랑 테이블당 데이터 인덱스 개수가 작아지겠죠. 두 개로 나눴으니까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수평 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수평 분할은 데이터를 나누는 거고요. 수직 분할은 릴레이션 스키마, 컬럼을 분할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합니다. 원래는 데이터가 이렇게가 한 세트인데,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요 기본 키에 해당하는 값은 다 집어넣고요. 이름은 여기다 넣고 나머지는 이쪽에다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 빈도가 적은 컬럼이 있다면은 수직 분할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테이블이네요. 외부에 있는 파일 등을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편집하고 건드릴 수 있게끔 하는 연결된 테이블을 외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ETL 등의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ETL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내려가서 임시 테이블은 트랜잭션을 쓰면서 세션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적인 테이블입니다. 잠깐 쓰고 없앨 거기 때문에 휘발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잠깐 쓰고 없앨 거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컬럼 변환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놨죠. 정규화도 하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실제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할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순서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걸 앞쪽에 빈칸이 많거나 길이가 가변인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확실한 걸 앞으로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고정 길이는 최소 길이로 지정을 하고요. 가변 길이는 당연히 가장 긴 길이로 지정을 해야겠죠.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반올림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를 확인해서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비교. 일반적으로 문자열 비교 방법은 길이가 작은 컬럼 끝에 공백을 추가해서 길이를 맞춘 다음에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교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 변환 비교. 자, 이것도 문자열과 숫자를 비교하는 경우 숫자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서 비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자열이 알파벳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장할 때는 0010 뭐 이런 식으로 0047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앞에 이 00이 붙으려면 얘는 문자열이어야 하거든요. 숫자면은 이 앞에 0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 같은 걸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코드와 숫자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얘를 숫자로 변형해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자열에 해당하는 이런 코드가 뭐 앞에 A가 붙거나 E가 붙거나 B가 붙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붙는 형태라고 하면은 당연히 숫자 변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ike를 사용한 비교의 경우에는 문자열로 인식해서, 왜냐면은 like는 문자열 패턴을 파악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변환을 한다.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table sp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테이블이 저장되는 공간 정도겠죠? table space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객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해서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요 정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다음부터 나올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포인트, 스토리지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뭐 이런 느낌이죠, 스토리지는. 일단 클러스터링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효율 향상을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록에 저장하는 물리적인 저장 기법이다. 동일한 성격들을 묶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 나와 있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물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편해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게 좋다. 다음에 처리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단일 테이블 클러스터링, 조인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중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적용한다.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 보시면은 데이터를 묶거나 뭐 인덱싱을 하거나 이제 2차로 뭔가를 건드리는 거는 원본이 바뀌면 항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테이블 탐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파티셔닝입니다. 파티셔닝은 큰 테이블을 논리적인 작은 테이블로 나눠서 성능 방지 또는 관리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 문제 나옵니다. 파티셔닝의 유형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파티션의 장점은 접근 범위를 줄이고 데이터 훼손 가능성이 감소되고요.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각 분할 영역을 독립적으로 백업을 하거나 복구할 수 있어요. 나눠두면. 요 정도 개념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지. 방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DAS, NAS, SN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DAS, NAS, SAN이라고 있는데요. 처음에 DAS는 다이렉트,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페이스, 연계를 공부할 때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직접 연결하면 속도가 빨라요. 저렴하고요. 하지만 당연히 확장성이라든지 파일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은 부족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NAS가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네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확장성이 우수하고요. 파일 공유 가능하지만 다중 접속을 할 경우에 성능 저하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N 써 있죠. DAS의 빠른 처리와 NAS의 파일 공유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뛰어나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좋은 기술이고 성능 기능이 좋을수록 비용은 많이 들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런저런 설계를 했으면 또 작성을 해야겠죠, 보고서를. 일단은 무결성. 정식으로 좀 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결성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과목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서 결손, 부족함 같은 거죠. 부정확,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음을 보증해야 된다. 이게 데이터의 무결성이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무결성에는 도메인 무결성과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무결성이 뭔지를 보면 여러 가지 써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도메인이 뭔지 알면 무결성이 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도메인의 범위 안에서 표현되는 무결성이다. 도메인의 범위 안에서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별 속성이라고 하면 또는 성별 컬럼이라고 하면 거기에 적혀야 되는 값들은 남, 여죠. 이게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의 범위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외계인, 이런 게 써있다라고 하면 도메인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도메인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이 형식을 정하고, 타입을 정하고, 길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허용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의 제약을 통해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는 거죠. 제가 말 길게 했지만 결국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개체 무결성. 식별자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개체가 아니라 컬럼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특정 컬럼에 중복값이나 공백에 대한 제한을 두면 식별자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고 개체 무결성이 적용된다. 개체 무결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당 개체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각각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중복, 널, 그러니까 식별자, 요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조 무결성은 참조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키,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참조할 수 없다. 기본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값을 외래키가 참조할 수 없다.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결성 강화 나와 있네요. 무결성은 데이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결성 유지 방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라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잭션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CRUD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령들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트랜잭션의 CRUD 연산에 CRUD 매트릭스를 작성해서 매트릭스가 이겁니다. 표 같은 거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CRUD 프로세스와 테이블의 영향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한 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시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학생 등록이라는 프로세스는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이 연산이 다 가능하고 학과 테이블에는 읽기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현해 놓으면 학생 등록 프로세스가 학생 테이블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 용량이라든지 어떻게 분산 배치할 거라든지 아니면 타임아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설계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어려운 내용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덱스의 설계 목적은 당연히 조회죠, 조회. 조회 속도 향상.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 번씩 볼 거예요. 내가 이미지를 구해서 영상에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미지를 봐도 사실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트리 기반 인덱스는 트리 구조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B트리와 B플러스 트리가 있는데, B트리는 이 밸런스의 B예요. 모든 단말 노드의 레벨이 같다. 밸런스를 맞췄다는 소리죠. 다음에 B플러스는 경로를 제공하는 인덱스 세트와 데이터 위치를 제공하는 순차 세트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가 붙는 겁니다. B플러스 트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로의 깊이가 일정한 밸런스 트리 형태다. 그래서 B예요. 여타 인덱스와 비교할 때 대용량 데이터 삽입, 삭제 등의 처리에 좋은 성능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트맵 인덱스 나와 있습니다. 비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비트로 구성돼서 비트맵입니다. 비트는 0과 1이고요. 비트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다중 조건을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 딱 요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함수 기반입니다. 컬럼의 값을 특정 함수식에 적용해서 도출된 값을 사용하는 인덱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도메인 인덱스 마찬가지죠. 필요한 인덱스를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기에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에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인덱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뒤쪽에 배울 게 아직도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인덱스 설계 절차. 일단은 이 교재를 만들 때 NCS 학습 모듈,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걸 토대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빠짐없이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양이 많지만 비중이 적은 애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넘길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덜 써주시는 것도 당장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접근 경로가 뭔지는 알아야죠. 접근 경로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찾는 방법 자체를 접근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접근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써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탐색의 기준이 되거나 중복값이 없거나 날짜 건물명 같이 조회를 많이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일련번호 이런 것들을 접근 경로로 선택하면 좋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양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접근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컬럼의 후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순차적 조인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이 빈번하지 않고 랜덤 액세스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분포도가 10%에서 15% 이하인, 잘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인덱스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이제 어떻게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컬럼 조합 및 순서 결정이 나와 있는데, 단일 컬럼의 분포도가 양호하다면, 낮다면 단일 컬럼 인덱스를 확정하고요. 결합 컬럼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주 사용하는 분포도가 좋은 방금 이야기했고요. 정렬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등호 연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 이상 이거보다는 그냥 50, 이걸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뭐 적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접근 경로가 존재하는 테이블은 인덱스가 여러 개 생성되니까 각 인덱스를 모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산 설계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누가요? 사용자가요? 논리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원래는 떨어져 있는데 사용자는 떨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대용량 처리 가능하고요. 한쪽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한쪽에 DB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복잡하겠죠. 설계 및 관리가
복잡하고 당연히 비용도 증가한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죠? 상대적으로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될 수 있죠. 복잡하게 퍼져 있으니까요. 오류 발생도 당연히 단일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전략도 나와 있네요.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데이터의 분할, 복제, 갱신 주기, 유지 방식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 전략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대략 설계 방식을 제가 4개 정도를 적어 놨어요.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DB를 관리하고 나머지 접근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를 복제해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 각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전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로 묶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나와 있는데,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지만 사용자가 그 복잡한 걸 알 필요가 없죠. 그 개념이 투명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단어가 조금 이상한데, 투명성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게 이 투명이라는 개념 때문에 아니 훤히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죠.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에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인식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투명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물리적인 배치, 특정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방법,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특성을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알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개념이에요. 내려가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산, 분할, 위치 중복, 장애, 병행 투명성 등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죠. 분할 투명성은 분할 구조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가 없게끔 사용자 지리를 분할된 테이블에 맞게끔 여러 조각의 단편 지리로 알아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분할 투명성. 위치 투명성은 어떠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에 고려 없이 그냥 내가 한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 쓰는 것처럼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중복 투명성은 중복된 데이터, 데이터 저장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인지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장애 투명성 마찬가지죠. 장애가 발생해도 무결성, 원자성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 장애가 발생됐는지 또는 장애 발생 처리 중인지 이런 것들을 몰라야 된다. 알아서 해준다 라는 개념. 마지막으로 병행 투명성은 다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알아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가 투명성의 종류입니다. 투명성은 특히나 조금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 번째,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입니다. 분산은 위치를 분산하는 게 일단 첫 번째죠. 중복되지 않게끔 분산 배치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으로는 분할이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을 나누는 거죠. 수직 분할, 수평 분할, 우리 앞에서 봤어요.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손실이 없어야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그 다음에 다시 합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없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테이블 할당이 있습니다. 동일한 분할 테이블을 복수의 서버에 생성을 하는 걸로 비중복과 중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중복은 단일 노드에만, 이 노드라는 거는 단일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 노드에만 존재하도록 할당을 하는 거고요. 중복 할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할 테이블을 중복 할당한다, 중복으로 할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보안 설계에 대해서. 항상 이제 뭔가 작업을 끝낸 다음엔 이제 보안으로 감싸기 시작을 하죠. 패키징을 하죠. 보안 설계. 일단 접근 통제 기술 같이 좀 볼게요. 임의적 접근 통제 DAC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우리 요거 배운 적 있죠? 객체를 사용하는 주체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 제어는 요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보고요. 내려가서 강제 접근 통제 MAC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의 등급을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데이터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제3자가 접근 통제 권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객체별로 보안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접근 통제의 3요소 나와 있습니다. 접근 통제의 3요소는 접근 통제 정책, 접근 통제 메커니즘, 접근 통제 보안 모델, 이렇게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아래쪽에서 배울 거예요. 감사 추적은 이거는 다 기록을 남긴다는 소리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모든 활동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사용자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뭐 로그겠죠. 로그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이걸 통해서 감사하고 재구성해서 문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걸 감사 추적이라고 한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던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접근 통제 행렬입니다. 이게 매트릭스죠? 이게 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접근 주체를 행. 이렇게요.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객체를 열로 해서 주체별 접근 권한을 표현할 매트릭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대여 관리 객체에 대해서 읽고 지울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기밀성 모델이라고 있어요. 기밀성 모델하고 아래쪽에 무결성 모델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약간씩 달라요. 한번 볼게요. 기밀성 모델은 무결성보다는 유출 방지, 기밀성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밀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상자에 보시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상자라든지 그런 거 보통 보면 상자 뚜껑하고 상자 사이에 띠지 테이프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사인 같은 걸 해놔요. 그러면 이 테이프를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 사인이 살짝 틀어지겠죠. 그러면 이 상자가 개봉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밀성을 보장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꼭 싸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대 시스템 등의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 객체의 보안 등급을 분류해서 조건을 적용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아래쪽에 표도 그려놨거든요. 이 표가 이 설명이에요. 그 표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가능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자, 요거를 보셔야 돼요. 단순 보안 규칙.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객체를 읽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타 보안 규칙. 별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별 보안 규칙인데 제가 스타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객체에 정보를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낮은 등급 객체에 정보를 쓸 수 없다고 돼 있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강한 스타 보안 규칙은 주체는 자신과 등급이 다른 객체에 대하여 읽거나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낮든 높든 읽거나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등급에 해당하는 것만 건드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 보안 규칙이 중요한데요. 낮은 등급의 객체에 정보를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높은 등급의 객체에는 정보를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야 돼요. 기밀성 모델은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결성 모델이 있습니다. 무결성 모델은 기밀성 모델에서 정보의 비밀성을 위해서 정보의 일방향 흐름 통제로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정보의 부당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 객체 보안 등급을 기반으로 하는데 약간 달라요. 두 가지밖에 없죠. 단순 보안 규칙,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객체를 읽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스타 무결성 규칙이죠.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객체에 정보를 쓸 수 없다. 요거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요게 약간 무결성 모델에서는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접근 통제 정책입니다. 첫 번째로 신분 기반, 개인 또는 그룹 신분에 근거한 접근 제한, 단일 사용자 또는 복수 사용자가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요 키워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규칙 기반 정책, MAC와 같은 개념으로 주체가 갖는 권한에 근거한 접근 제한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MLP는
사용자 및 객체가 각각 부여된 기밀 분류에 따른 정책, 각각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CBP는 조직 내 특정 집단별, 부서별로 구분된 정책이에요. 이 부서에 속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역할 기반 정책입니다. GBP가 변형된 형태래요. 개별적인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직무나 직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접근 통제 조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접근 통제 메커니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 접근 통제 메커니즘에다가 접근 통제 조건을 추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보완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값 종속 통제는 값에 따라서, 저장된 값에 따라서 접근 통제라는 게값 종속 통제고요. 다중 사용자 통제는 많은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에 통제를 할수 있는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컨텍스트 기반 통제는 특정 외부 요소, 이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IP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근거해서 접근을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